일단 붙여서 두었고요. 네. 이런 다섯, 아래쪽에 여섯, 변해서 타게 하는 부분에 여섯, 있어서 이 붙이는 것은 뭐 너무나도 유명하죠. 상용의 맥점. 호구를 쳤습니까? 좀 좋지 않은 모양으로 흘러갈 수도 있거든요. 그런데도 호구를 선택했어요. 이게 사실 그냥 젖히는 것이 행마상으로 봤을 때는 올바른 수법이거든요. 근데 이것은 이제 뭔가 좀 뜻이 있을 것 같아요. 여기를 두게 되면 다시 이렇게 젖히지는 않을 겁니다. 이거는 사실 아니고요. 먼저 그냥 젖혀도 여기 뚫고 나오기 좀 어렵거든요. 뚫고 나오게 되면 끊진 않았어도 그냥 이곳을 끊었을 때 이 한 점이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선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. 근데 지금 막으면 여기를 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? 이거 뚫겠다는 얘기로 생각이 되는데요. 네. 나연 선수는 귀를 돌파하는 쪽을 보고 있을까요? 네, 여기를 단수를 치게 되면 이 막는 게 선수예요. 그러면 2위면 석점이 잡히니까 따내야 되는데 뭐 붙이거나 아니면 3-3만 들어가도 이곳에 손실은 있었지만 귀를 이렇게 잘 들어가게 되면 백이 성공한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흑이 그래도 여기는 단수를 쳐야 되지 않았을까요? 이건 백이 의도대로 너무 뻔히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. 단수를 쳐서 백이 뚫고 나갈지 뭐 다른 길을 선택할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. 지금 이 그림은 그냥 백이 하자는 대로 하는 느낌이라서 네. 좀 내키진 않거든요. 실제로 이 김명훈 선수가 이 막는 수를 놓자마자 이 AI 글쎄요. 그래프도 좀 백 쪽으로 움직였거든요. 이거는 너무 잘 뚫렸는데요. 뭐 김명훈 선수의 선택이 좀 빠르지 않았을까 싶어요. 이런 장면에서는 조금 어려웠다면 초읽기를 한 번 정도 사용을 하고서 깊이 봐야 되는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. 지금 이건 뭐 어쩔 수 없네요. 그냥 뚫려야 됩니다. 밀면 이거는 괴롭습니다. 하나, 둘, 셋.